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오늘 이게 봄이 됐는데 이 날씨는 봄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보니까 인도가 그 GDP 기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이미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등장을 했고, 또 그 영향력이나 그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미 인도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숫자상으로도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인도에 진출하지 않은 또는 가까운 장래에 진출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도 시장은 이미 한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 그런 또 비즈니스 카운터파트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도에 진출해 있는 그 국내 유수 기업의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 인도 세제가 다소 복잡하다. 또 최근에 인도 역시 그 재정 수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그렇고, 또 글로벌 텍스 워, 글로벌 텍스 컴피티션, 이런 말들이 보여주듯이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 조사 강화, 세정 강화, 이런 거는 아마도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여하이 그 글로벌 텍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인도 텍스 문제를 사전에 잘 식별해내고 또 유효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느냐, 의 여부가 이 글로벌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팩터로 등장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2013년도 약 한 달 전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인도 개정세법 그리고 글로벌 텍스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 주요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전 가격 이슈, 이걸 잘 컴바인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같이 주최해 주신 인도 상공회의소의 장국현 총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이 와 계십니다만 주한 인도 대사관의 카질라 참석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 여러 정보를 좀 잘 입수하시고 향후에 글로벌 텍스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작은아마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 말씀에 가름합니다. 고맙습니다.